여호와 샬롬. 오늘부터는 마지막 때의 성경적 그림과 준비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1권에서 제7권을 준비해 봤어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로 녹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도 복음의 능력으로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전달할 말씀은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쟁취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쟁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이 정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를 극치로 쓰던 야곱이었지만 이 언약의 가치를 알았어요. 천국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를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쟁취했죠. 자, 이사야 66장 22절.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건데 전부 다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빨리 찾아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성취시키실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을 나의 말씀으로 취해야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 자손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우리의 모든 그 가운데에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하늘의 영광을 쟁취하기 원합니다. 새 땅의 영광을 쟁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인생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총체적인 언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무한대한 성령의 계시의 영, 계시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원색적이고도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이고도 총체적으로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정의하겠죠.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핵심 교리에서 벗어난 교리를 따르는 것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교리에서 벗어난 교리를 따르는 것이 이단인데, 결국에 여러 내용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완벽하게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경에 대해서, 이런 구절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삼위일체관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존재가 바로 이단이죠. 그리고 기독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죄 없이 오신 사람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죠. 핵심 교리에서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림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내려오실 때도 그 부활체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의 영으로 내려오셨다 벌써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죠. 핵심 교리에서 틀렸기 때문에. 자, 구원관. 구원관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된 구원관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단인데, 그러면 지금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죠. 제가 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무한대한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천지의 특징.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게요. 신천지 여러 교리가 있어요. 잘못된 교리가 있지만 그네들이 주장하는 교리 중에 하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셨대요. 임재.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 끊어졌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보혜사 성령님 말고 또 다른 성령님이 이마리 씨에게 이미 임재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 우주의 영원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영원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떨어지는 별똥별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설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를 잘도 믿어요. 참 독특하죠? 그 이단의 영에 잡히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천년왕국의 현재적 도래설. 자, 무슨 말씀이냐? 천년왕국의 현재적 도래설. 이미 천년왕국이 이 현실 가운데 도래했대요. 그럼 변한 게 없잖아요. 그죠? 변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유토피아처럼 변해야 돼요. 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만 가지고도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 세 번째죠. 여호와의 증인.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천지보다는 약간 양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교리 자체가 잘못됐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잘못된 단체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 온전히 깨달아 누릴지라도 핵심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설. 물론 이제 정통적인 신학자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천국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핵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설 저런 설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여호와 증인이 잘못된 거
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 자체가 영원하다라고 믿는 단체예요. 이건 틀렸어요. 망하지 않는데요,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지옥의 부재선. 다시 말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단체예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타 종교인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이단들도 만나게 하시고 서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책을 읽고서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알게 된 거죠. 그게 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65장 17절로 25. 우선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대요. 65장 17절 읽을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전 것,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받았어요? 이런저런 쓴뿌리도 많이 있고 전혀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세상을 창조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믿어야죠. 어떻게 다르게 믿으면 안 되죠. 믿음도 다양하지만. 자, 두 번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세상. 제가 이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시간을 좀 까먹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메시지 하는 것보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쁨, 행복,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세상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입성한 그 인생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 넘치는 그런 삶,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 자체라는 거죠. 간절히 저는 사모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런 고통이 없는 세상. 이 세상 오늘 하루도 아주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나른하고. 저도 고생스럽더라고요. 피곤하고 나른하고 덥고. 이 자체가 고생이죠. 뭐가 고생이겠어요, 또.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다시는 울음소리도 안 나요. 이렇게 너무나 너무나 애통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안 난다는 거죠. 그런 고통이 없는 세상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날아다니는 느낌이겠죠.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이 세상에 도래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응답의 현장. 24절인데 아유, 우리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빨리 응답되는 경우에도, 주여 저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빨리 집이 계약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성대 집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는지 그때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주여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네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11시도 아니죠. 한 12시 넘길 때도 있고 1시 넘길 때도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하겠죠. 그런데 요새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 10시 이내로 자려고 하는데 어제도 한 9시 반에 잤어요. 할아버지가 다 됐어.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9시면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지금도 일을 하시니까 물론 아버지 뻘이지만 그런데 이제 4시 반에 나가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침노하고 있어요. 그 영혼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복음 편지 한 번씩 전달하고 어머니한테도 가서 전달하고 화분 사가지고 올라가고 만나려고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안 하더라도 불신자 같은 경우는 자주 만나서 얼굴 보이고 좋은 덕담 한마디 전달하고 은혜스러운 말씀 한번 전달하고 계속 뿌려야 돼요. 영원한 사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직 언약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 말씀들 다 언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언약을 우리가 놓치고 다른 기도에서 문제가 많죠. 언약 놓치고 다른 기도하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데 주여, 저는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네요. 얼마나 대단한 리브가 엄청 대박난 인생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만인의 어미, 더 나아가서 대적의 성물을 얻을 씨앗을 낳을 어미였어요. 예수님이 리브가의 또 후손 아닙니까? 물론 이삭의 후손이지만 그래서 그 언약을 쟁취한 리브가였단 말이에요.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온성이란 말이에요. 시온,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자는 연장이죠. 응답의 연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나 저는 이런 응답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대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대요. 응답 그 자체예요. 그 현장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그 응답 자체를 누리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미 임마누엘 자체를 누리는 영생체의 축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살잖아요. 완성체란 말이에요. 완성체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체의 응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물의 갱신. 만물의 갱신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만물이 갱신돼요. 갱신된다고요. 이 갱신의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완전히 저의 것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언약 그대로 이스라엘의 언약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사탄과 악령들의 천년의 감옥.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아비소스라고 나와 있고 이것이 말하자면 무적행이라고 하거든요. 개역성경에는. 그리고 영어 버전에는 아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튼 이 현장, 무적행이라고 하는 현장에 사탄과 악령들이 들어간답니다. 들어가야 되죠. 말씀처럼. 자,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또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뭐 2절까지도 보면 되는데 두 번째도 설명이 가능하니까, 뱀 속에 들어갔던 사탄. 자, 뱀 속에 들어갔던 사탄, 이것이 바로 2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할렐루야, 이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그렇게 묶여져야 우리는 우리대로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다. 아담과 하와를 하와를 먼저 속인 옛뱀이라고요. 그 옛뱀, 옛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마귀와 마귀요 사탄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천년 후에 놓이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작. 무적에게 던져 너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잠깐. 그런데 반드시 잠깐 놓여야 해요. 반드시 잠깐 놓일 때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죠. 최후 종말. 그래서 낙원에 있던 나중 부활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낙원에 가 있던 첫째 부활하지 못했던 사람들, 신자들이 그때 부활하고, 음부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불신의 영혼들 나와서 부활해요. 그래서 영생체로, 영벌체로 최후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물질 세계, 이 현실계는 완전히 사라져요. 순차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F, G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A, B, A, C, 뭐 D, E, A, B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할 때에도 연구할 때에도 그걸 잘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다 누구나 분복이 있어요. 분복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깨닫기 마련이에요. 그게 분복이기 때문에 그 분복이라고 하는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누리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으니까. 무한대한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는 목회자를 만나면 좋겠죠.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우선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다스미 시간 오래 걸리니까 8절. 시작. 나와서,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그렇죠. 수명도 연장되고 고통도 아픔도 없어서 질병에 죽지도 않을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겠어요. 천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산이 됐겠죠. 그러니 성경 말씀에도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겁니다. 다 뭐 노아의 후손들이죠. 피장파장 누구나 다 노아의 후손이죠. 성 안에서 사냐 성 밖에 사냐 그 큰 차이가 있지만
성 밖에 사는 그 백성, 땅의 사방 백성이에요. 이 곧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현장, 성 밖에 세상이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이 사람들을 미혹시켜야 또 최후 종말이 옵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최후 심판의 예고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태워버립니다. 불로 불살라지게 만드신다 이겁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에서도 온전한 제사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장일지라도 불살라버리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세요. 성령은 소멸의 불이에요. 그러니 악한 악령 사탄을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것을 깨닫고 있으면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그에 따라 축복과 은사가 누려질 게 분명하니까. 현실이 다가 아니거든요.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9절 말씀에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성 안에 누가 살아요? 선택받은 첫째 부활 제자들, 변화 제자들이 살지 않습니까? 충실한 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도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고 앙망하고 믿음을 누렸던 자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의 영을 누리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우시니까 이 성도 사랑하시는 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고 사는 존재예요. 말씀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그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만큼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반대에서 마귀는들 까불려고 작정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냥 재미거리예요. 까불어줘야 긴장하고 하나님께 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또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또 교만해질 수 있거든 사람이. 사람은 그래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동전 앞뒷면 차이예요. 이렇게 순간 순식간이거든요. 자, 세 번째 사탄과 그의 하수들의 최후 결말. 이들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창조가 안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 밖의 백성들은 미혹 당할 수밖에 없이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물론 이제 천년 동안 잘 살았겠죠. 예. 이런저런 저 시리아처럼 내전에 시달려서 죽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예. 그런데 결국의 끝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악령 사탄이 사용했던 사람들. 사탄이 사용했던 그 사람들 또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지금 내 신분이 누구에게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1번 만물의 재창조 증거. 재창조됩니다. 재창조.
어떤 목사님이 제 창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창조이길 저는 간절히 바라요. 네. 자,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천년 왕국이 20장 초반절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천국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A, B, C, D, E, F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순서대로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 부분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다르게 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천년 왕국도 20장 11절 말씀 보니까 결국 사라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새롭게 창조되어진 땅과 하늘도 결국에 사라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미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굳이 새자는 넣지 않았어요. 어차피 창조된, 새롭게 재창조된 땅이 맞으니까, 하늘이 맞으니까. 자, 두 번째.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성. 이 성경대로 모든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세상이, 그 세계가 천국인데, 영원한 천국인데 그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성 안에 시온의 보좌에 앉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죠? 세 번째, 만물의 갱신 증거. 또 강조하잖아요. 아까 전에도 만물이 갱신다는 것이 나왔었잖아요. 또 나오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만물이 새롭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갱신된다는 것이 이렇게 증거로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네 번째, 이기는 자. 끝까지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 때에 이런 시련의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아무에게나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실 수 없죠. 우리 변화하려면 글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에게 뭐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그때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고백이. 그러니까 잘못되게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니 병들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됩니까? 사명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야지. 안타까워요. 이거 꼭 보내세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명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죠. 아유,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겨야 곧 이 현장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섯 번째, 마태복음으로 건너갈게요. 19장 25절로 30절.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제 2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양육할 때 또 현장에서 전도할 때 낙심될 때 많죠. 복음의 씨앗 많이 뿌리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저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파하라 그러시기 때문에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 안 되는 것 속에서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죠. 그런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발견되면 주님께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사가 더 깊이 체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또 미션 수행하고 거기 그거 그 이상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터치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실 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헌신자의 요구. 베드로가 요구했어요. 간청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구했어요. 요구. 재밌죠? 그런데 이 요구를 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베드로가 그 가치를 알았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처음 했어요. 인류 최초로. 그래서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너는 천국 열쇠를 네가 갖게 될 거야. 내 이름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더 극대하게 쓰임은 못 받았지만 다 분복따라.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내 기준대로 그래서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개인을 다 받으셨대요. 너는 이 모양, 너는 저 모양. A는 A, B는 B, C는 C잖아요. A가 C가 될 수 없어요. 물론 A, B, C, D, E, F, G 다 알파벳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뭘 얻는 거예요? 뭘 얻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질문하고 간청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또 이제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이 바로 또 응답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제 이 구절 메시지에 연관되어진 말씀이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다 계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자, 28절 말씀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물의 갱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이 되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이 새롭게 되는 새 현실이에요. 기대하지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이미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저기 천국 보좌 우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또 앉으실 거예요. 새 예루살렘성 센터인 시온성에. 모리아산 그 현장에. 할렐루야. 모스크바가 있는 그 현장에. 할렐루야. 이렇게 다 역사적으로 다 드러나요. 맞아요. 2000년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모든 역사 지금의 역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눈이 열려져야 내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고 알면 아는 대로 살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믿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게 다인 줄 믿는 게 바로 이 세계죠. 그래서 끊임없이 침노해야 돼요. 무한대로 침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두 제자 물론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까지 이제 합치겠지만 너희도 열두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권세까지도 주신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요 뭘 이런 세상을 소망해요. 그렇게 권세 부리려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못 깨달은 사람이 아이고 안타까워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걸 세속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선물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분복인 거예요. 깨닫질 못해요. 안타깝죠.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뭐 쥐어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두세 번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자, 새 세상 속에서 적용. 새 세상 속에서 무엇을 적용한다?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여러 배를 받는다. 영생을 상속한다. 어차피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천사와 같이 사는데. 이 말씀은 실현되어질 천년왕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펼쳐지는 세상이라고요. 여러 배를 받는 거, 그 땅에서 영생을 상속하는 거, 영생체로 누리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보화죠. 그리스도가 만유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읊조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성경 66권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풍성히 우리가 누려야 될 가치가 있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66권의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 끊임없이 경청해야 됩니다. 내가 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맨 앞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끝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도래할 때까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신하라고 부지런 떨면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래요.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찬송을 누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림의 은사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쟁취하세요. 그래서 우리 단어가 강한 거예요. 쟁취하라. 쟁취를 안 하니까. 자, 결론하겠습니다. 결론의 1번. 침노의 절대적 가치. 침노 안 하는 것도 범죄예요. 침노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이든지 기도로서 간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침노를 당해요. 끊임없이 침노당해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침노당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응답 드리면 침노당하는 거죠. 당하는데 누구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때부터가 중요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천국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천국이죠. 이 땅에 도래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천국이고 맨 마지막은 천국으로 완성돼요.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연속선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복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변화를 꿈꿀 수 있잖아요. 변화에서 바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게 아니고 변화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성,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누리는 거예요. 영생체로. 할렐루야. 네, 그런 거를 모르는 단체다. 단체가 있어요. 각자, 각 단체, 각 기관, 각 교회, 각 목회자의 분복이 있어요. 또 받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많은 은사를 또 달란트나 재능을 또는 그런 은혜를 내가 끊임없이 침노하고 나의 것이 되면 전파해야죠. 네. 아껴서 막 꽁꽁 싸매가지고 내 것만 만들면 안 되죠. 끊임없이 전파해야 돼요. 네. 이단 시비가 올지라도 전파해야 돼요. 네. 그게 난 무섭지 않거든요. 성경대로 될 것이 분명하니까. 성경대로 믿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12절 말씀처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나님의 거대한 광대한 세계 빼앗아 와야죠. 그래서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이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삭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부신앙의 씨앗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도 부신앙의 씨앗은 아니지만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에서도 에돔 족속이잖아요. 지금은 사라졌을 거예요. 사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혼혈이 됐겠죠 뭐. 근데 결국에 야곱 자체가 야곱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야곱은 빼앗아 왔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끊임없이 침노해야죠. 뭐든지 기도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 자, 빌립보서 3장 10절.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간헐적으로 도래할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공예배에서 이 연구한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3장 10절로 16절 천천히 그냥 한 절씩 읽어가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간절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싶다 나는. 사도 바울은 순교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한 대사도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한 사람이에요. 새 예루살렘성 그리스도의 나라를 당연히 누릴 자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은 거 아니죠. 완성체가 안 됐으니까.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죠. 그 말의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의 복이 있어요. 그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 그것.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우리? 전인적 그리스도화예요. 그것의 결과 변화의 영광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영생체, 부활체나 변화체, 영생체, 완성체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그 완성이 그것이에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막 비전이 있는 거죠. 소망, 이 앙망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지,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해요.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총체적인 언약을 깨닫고 더 깊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화를 고배고배 곱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죠. 은혜가 은혜지만 은혜 뒤에는 또 화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싸울 대상이 많습니다. 강력한 사탄 악령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역사해야죠. 걔네들 편에서는 역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굴복할 사람으로 보이나요? 저는 끊임없이 침노하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제목도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차피 걔네들도 가는 현장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선포하면 돼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니까. 유황불에 불살라질 것이 분명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영원히 불살림을 당하면서 사는 존재죠. 안타깝죠? 그래요. 얼마 감사해요.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뒤에 있는 거 어제 은혜가 어제 거예요. 오늘 은혜 오늘 거예요. 어제 미션 어제 미션이에요. 내일은 또 새로운 미션, 내일은 또 새로운 은혜, 내일은 또 새로운 기도 제목, 새로운 사건, 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늘 새로운 거예요. 새롭게 늘 창조하시는 하나님. 인생이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희노애락이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성어에도 제가 좋아하는 성어지만 천화위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세옹지마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분이시고 마귀 악령들은 템테이션, 유혹하는 자이고 걔네들도 그렇게 활용당하는 존재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있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래 너는 그냥 부끄럽게 구원만 받아야 되겠다. 부름의 상이 있고 너는 그래 열매를 좀 많이 누렸구나. 덜 이 세상에서 고생할 수 있고. 그래? 충실하게 믿음대로 살았네? 그래,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성에서 살거라. 대신에 순교당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너는 그냥 내가 그냥 이 복을 주고 싶다. 너 죽지 말고 건강하게 살 내가 믿음의 은사도 내가 무한대로 베풀어줄게. 변화해라. 살아남아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부름의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깨닫고 있으니까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을 쟁취해버리면 되죠. 우리가 침노하면 돼요. 누가 침노 안 하면 되잖아. 누구든지 물론 침노해도 상관없어. 침노하도록 우리는 메시지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침노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따로. 그게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그게 작정하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제가 이렇게 깨닫고 전달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복이에요. 마굿과 같은 마굿간 같은 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크게 보잘것 없지만 서도 그게 은혜죠.
이 성경적으로 이 원리대로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육의 사람들은 몰라요. 육안이 활짝 열린 사람은 그냥 아주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것만 알고 있지 이 보아스러운 영광을 모른다고요. 영화스러운 보아를 모른다고요.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다양하게 이제 온전히 이룬 자들, 언약을 취한 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고요. 생각대로 나타내신다고요. 그러니 언약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적인 사고 속에서 언약을 누리면서 언약적인 생각을 하면 언약적인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기준 삼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온전히 이룬 자들 언약을 취해버리면 취하는 대로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게 다 기도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될 거라고요. 나타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손이 너무 더러워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따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확고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체적인 언약 침노하노니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 만사오니 하나님 성경 66권 안에 그렇게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